국회는 제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법사와 통일외교통상, 보건복지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별로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 등 64개 부처와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감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3개 사업장에서 연간 9억 5천여만 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했고, 건강보험료도 탈루해와 지난 7년 동안 3억여 원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이 후보는 건물 3채의 임대 보증금을 한 푼도 누락 없이 신고했다며, 강 의원이 실제 임대료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건물 시세를 근거로 소득액과 건물료를 역산해서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자부 국감에서는 한나라당의 정두원 의원이 정동영 신당 대선 후보의 부친이 일제시대 금융조합 서기로 일하면서 친일 행위를 했다며,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 3기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합민주신당은 일제시대에 직장을 다녔다고 해서 친일 행위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정 후보 부친의 경우는 친일 진상규명법에 규정된 친일 행위 20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